최근 러시아가 2030년까지 우방이자 이웃나라인 벨라루스를 통합하려 했다는 문서가 공개되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17쪽 분량의 문서인데요. 러시아의 벨라루스에서의 전략적 목표라는 제목으로 러시아가 10년 내 벨라루스를 어떻게 흡수할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문건에서는 러시아가 2030년까지 연방국가 형식으로 벨라루스를 복속시키고 벨라루스의 독립을 해체하기 위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겨진 문서였는데, 러시아는 통합 부분을 정치군사, 무역경제, 인도주의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2022년 까지 단기, 2025년까지 중기, 2030년까지 장기로 잡고 세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러시아와의 통화와 세금 정책, 언론 체계를 통합하고 벨라루스 군대를 러시아에 통합하며 모든 핵심 군수 생산품은 러시아로 이관토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건 내용만 보면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연합국가가 아니라 합병에 더 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치 군사적 통합 목표인데요. 2022년까지 합동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벨라루스 내 러시아군 주둔을 늘리며 최종적으로 합동 사령부를 창설에 통합된 지휘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의 외교, 국방정책과 국경통제를 러시아가 관할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죠. 2022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이미 이런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벨라루스가 직접 참전하진 않았지만 양국군의 합동훈련이나 벨라루스 내 무기배치,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국경 개방 등을 보면 이 계획은 꽤나 많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단일 통화, 단일 관세, 세금 체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단일 통화는 러시아 루블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벨라루스는 현재 폴란드와 발트 3국의 한국을 이용해 수출품 등을 운송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러시아를 통해서만 운송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계획안에 명시해놨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의 경제는 러시아에 점점 종속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비 3배 정도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더 가속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통합하는 내용 등이 실려있기도 합니다. 문화, 미디어 관련 정책도 러시아가 통제하겠다는 야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친러 정서를 형성하기 위해 모스크바의 우호적인 시민단체와 NGO를 구축하고 크렘린의 뜻과 맞는 미디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죠. 또 러시아 정부가 그린의 역사관을 교육하겠다는 목표도 담겨져 있습니다. 러시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벨라루스 학생 수를 2배로 늘리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세부 계획 중 하나죠. 현재 러시아 유학을 하고 있는 벨라루스 대학생이 1만 2천 명 정도 되니까 2만 4천 명 정도로 더 늘리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은 2018년에 신설된 러시아 대통령 산하 적경협력위원회에서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 위원회는 러시아가 적경국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쳐하는지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문건에 참여한 기관은 적경협력위원회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정부부나 러시아 군부도 모두 이 문건 제작에 참여했죠. 사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가통합 논의가 갑자기 오늘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국가통합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애초에 1994년에 벨라루스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카셴코 대통령은 취임 직후 러시아를 방문해서 슬라브 국가들의 국가연합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고요. 1996년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벨라루스 러시아연합 조약을 체결하면서 주권과 독립을 보존하면서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이 조약에 비준하면서 연합조약은 효력이 발생했죠.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을 골자로 하고 국방, 법률, 사회 분야에서의 정책 조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엘친 전 러시아 대통령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권력이 넘어가자 벨라루스가 발을 빼며 흐지부지 됐는데요. 이후 루카셴코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었고 2020년 민주화 시위로 인해서 벨라루스가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이 논의는 다시 재점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2021년에 연합국가 창설을 위한 28개 로드맵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경제 공동체 통합 논의만 있었고 정치적 통합은 없어서 완전한 합병은 어렵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문건이 공개된 것을 보면 군사, 정치적인 합병까지 이루어진 셈이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통합이 더 가속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완충지대 하나가 없어지는 꼴이긴 합니다. 벨라루스는 이때까지 유럽 국가와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벨라루스가 러시아가 되어버리면 폴란드와 러시아가 접경을 하게 되고요. 이에 위기를 느낀 유럽 국가들이 더 군증을 하면서 유럽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등 서방에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의 지정학에 큰 변화를 가져다오겠죠. 소련 붕괴 이후 작은 자치공화국들이 러시아와 통합된 경우가 종종 있긴 했습니다만, 벨라루스처럼 완전한 독립국 지위를 누린 국가가 러시아와 통합된다는 것은 이전에 아예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파장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처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 북부의 전선이 다시 확장되면서 크렘린의 전력이 분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물론 이것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양국의 국가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꽤나 많거든요. 벨라루스와의 통합으로 인한 추가적 경제 부담, 벨라루스 국민의 통합 반대 여론,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으로 인한 벨라루스 국민들의 안보적 불안감, 통합 과정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제공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보상 등은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벨라루스의 경제 규모는 러시아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1인당 국민 소득도 러시아의 3분의 1에 불과하죠.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 인구가 220만 명 남짓한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러시아는 매년 300억 달러, 한으로 약 40조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크림반도의 4배 이상 되고 영토도 몇십 배 이상 넓으며
심지어 전쟁까지 수행 중인 상황에서 벨라루스를 통합한다는 것은 다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통합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